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주제 자체를 사주팔자를 잘 경영하는 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주팔자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주팔자가 무엇인지부터 잘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주팔자란 생년월일과 일시가 사주가 되는 거고 팔자는 그 생년월일과 일시가 엮여서 함께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사주가 앞으로 펼쳐지는 길을 팔자라고 하고 생년월일과 일시를 사주라고 볼 때, 여러분들은 제가 늘 질문 잘 하잖아요. 사주팔자가 여러분들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주팔자는 있는데 자기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사주팔자라는 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큰 툴에서는 사주팔자를 제일 잘 경영하는 건 자신의 의지만큼 경영을 하는 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팔자도 자신의 의지 아래에 놓이는 거고 신의 원력과 모든 법의 이치, 원리조차도 자신의 의지 밑에 놓인다라는 건 제가 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런 게잘 개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앞에 팔자라는 게 사주가 이렇게 자기 앞에 흘러나가는 그리고 펼쳐지는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에 놓여 있습니까? 즉,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통이라는 그런 삶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삶에 놓여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건강한 가치관과 그리고 행복한 가치관을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를 잘 경영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경영해 나가는 것이 제일 잘 경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는 생년월일과 일시를 말했는데, 여러분이 태어난 날과 일시는 결국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별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삶의 환경적인 요구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별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 있으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도 지구라는 별이고, 그리고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여러 가지 태양계 그 수성, 금성, 토성 같은 것도 세 을자 있죠. 세 을자. 을의 기운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구 땅덩어리의 삶과 동시에 그런 여러 가지 태양계의 그런 자기장과 지기급,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조건에, 태생적인 조건에 놓인다는 거지. 별자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니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생년월일을 굳이 설명드리자니 별자리를 설명드린 것뿐이에요. 생년월일과 일시는 여러분들이 감고 있는 기파라는 뜻인데, 기파라는 말이고, 기파는 기운의 파동을 줄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년월일, 그러니까 일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그 연도와 태어난 날짜와 태어난 달, 그 월과 달과 일시는 여러분들한테 그날의 일진과 별자리와 함께 병행되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감고 엉켜버린다든지 혹은 전개되어 풀어진다든지 이렇게 기운의 원리로 여러분들한테 있고 없고에 따라 기운이 감기고 혹은 풀어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많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태생적으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접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강력한 절대 의지로, 여러분의 굳건한 의지로, 그리고 긍정하는 밝은 의지로 사주를 밑에 둔다면 그 사주마저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주라는 건 엉켜있는 기파에 의해서 존재할 뿐이지 사주팔자라는 건 원래 없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그리고 거듭 늘 말씀드렸듯이 사주팔자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자리 아래에 놓인다라는 그 기파라는 것, 그 사실을 잘 직시해서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엉켜있는 기파만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사주니 팔자니 하는 건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역경과 시련 그리고 고통 그리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전개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엉켜있는 사주니 팔자에 놓인다라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엉켜있는 기파만 존재하는 거지 사주니 팔자니 이런 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사주 팔자를 잘 경영하는 것 여러분이 그 엉켜있는 기파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리고 풀어내느냐 하는 그런 저 원리와 조건이 놓이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 어디로 그 엉켜있는 기파를 풀 수가 없어요. 왜죠? 엉켜있는 건 켜켜이 쌓여있다는 건데 억압과 상처로 이 억압과 상처가 여러분들 삶을 켜켜이 쌓인 채 유린하고 농락하고 희롱한다는 그 전제하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엉켜있는 기파를 풀어낼 수가 있냐? 그건 인위적인 빛의 공급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뚱딴지 같이 갑자기 인위적인 빛의 공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경상도 발음인데 서울 쪽의 분들은 제 발음이 경상도 억양이 많이 섞여서 알아듣기가 조금 말도 빠르고 그래서 좀 천천히 좀 해주십사 하는데 제가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이 무인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엉켜있는 기파는 여러분 이 기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주다 팔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엉켜있는 그 기파는 시련과 역경으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일체의 모든 것으로 그건 인위적인 빛의 공급이 필요해요. 개입이. 그게 인위적인 빛은 세라토닌, 멜라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의 성질인데 그 호르몬의 성질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느냐? 바로 긍정하는 마음과 주인의식으로부터 파생되고 출발된다는 그걸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긍정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 이유도 그 엉켜있는 기파 때문에 그런데 긍정하는 마음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참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빛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바로 엉켜있는 기파를 풀어내는 원동력이자 원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줬고 잘 직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활에서 이걸 실천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사주팔자를 잘 경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하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전에 5분간 그리고 일어나서 눈 떠서 5분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꼭 양손을 끌어안고 혼집 위에 가슴 위에 손을 얹은 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고맙다, 자기 자신에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진참회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은 긍정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엉켜있는 기파가 눈 녹듯이 슬 하나 둘 슬슬 풀어진다는 그 사실을 잘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엉켜있는 기파는 인위적인 빛의 공급이 되지 않고는 어떤 경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방법이 있는데 그건 수련을 통해서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여기에 수련관 안에 들어왔을 때 경우고 집에서는 긍정하는 빛의 에너지를 공급시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원리에 놓이면 사주팔자도 잘 경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고 다가갈 때 그리고 먼저 용기를 내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할 때 여러분의 기파는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라는 이건 여러분의 용기라는 의지와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엉켜있는 기파를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누고 봉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말을 뱉어내고 하는 건 일체의 아름다운 습관이라는 거죠. 그 반대가 중독적인 습관인데 화, 분노, 증오, 짜증, 파괴에 엉켜있는 그 기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주와 시련과 역경에 놓인다라는 것, 그 기파를 한꺼번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사랑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용기를 내어 실천할 때 말로 그 기파는 눈 녹듯이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지금 비치는 현실적인 존재 있죠. 엄마, 아빠 혹은 또 엄마나 아버지인 부모 된 경우에는 자식들,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다고 안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엉켜있는 사주를 그리고 복잡한 팔자를 풀어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사주 팔자를 잘 경영하는 법이었는데 이 경영법은 일종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밖에 해주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건 진심인데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들려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사주를 가장 잘 건강하게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마저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사주팔자에 찌들린 채, 그 기파에 엉킨 채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마치 피노키오처럼 꼭두각시처럼 춤추는 그런 꿈과 같은 이 세상의 나비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 사주팔자를 잘 격려하는 법이었습니다.